네. 자, 반갑습니다. 네, 탁구 강사 김진수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할 부분은 바로 커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커트는 아시겠지만 하이전을 주는 겁니다. 자, 상회전을 주는 것과 달리 백스핀, 하이전을 주기 때문에 상대방이 커트를 받았을 때 네트에 걸릴 수 있는 자,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일반 커트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런 자세, 이런 자세 이렇게 대충대충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커트 속에서도 법칙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수들이 좀 규정한다고 해야 될까요? 통상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자세와 각도, 그런 정형적인 그런 자세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을 한번 알려드리고자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커트가 진행되고 또 라켓은 또 어떻게 해서 지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커트에 지는 라켓 파집법은 역시 마찬가지로 쉐이크 핸드 라켓을 장 그대로 지는 것처럼 집은 후에 각도를 이렇게 45도 각도로 또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커트는 이제 백스핀, 하이전이 들어간다 그랬었죠. 하이전을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서 밑으로 넣게 되면 바로 하이전 서브가 되는 거고요. 하이전 서브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상대방은 물론 커트로 받아야 되겠죠. 그럼 커트를 만일에 상대방이 많이 깎은 상태에서 커트를 받게 되면은 당연히 네트에 걸립니다. 그럴 때는 커트를 살짝 각도를 올려셔서 받으셔야 되고요. 하지만 상대방의 커트가 많이 없이 그냥 밋밋한 내용에 이렇게가 넣어버리면 커트가 많이 틀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럴 경우에는 커트를 약간 각도를 좀 올려서 받으셔야 되겠죠? 약간 올려서 받으시는데 그 기준점을 45도 정도에 둔다는 얘기입니다. 커트를 많이 넣으려면은 순간적으로 임팩트를 딱 줘야 돼요. 그냥 천천히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로 천천히 주게 되면 자세만 커질 뿐더러 커트의 회전량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간 임팩트를 딱 약간 찍어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도를 45도 상태에서 앞으로 하는 것보다 공이 뺏 옆으로 왔을 때 이렇게 찍어주는 게또 회전량이 많고요. 일반적으로 공이 오게 되면 약간은 백스핀을 약간 주시면서 하이전을 이렇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5도로 해가지고 유지해서 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커트를 많이 주게 되면은 자기도 네트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커트는 말 그대로 공격을 하기 위한 기술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리시브, 특히 리시브를 하게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커트로 인해 가지고 점수를 따겠다라는 욕심을 부려 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냥 빡빡 이렇게 세게 찍어 버리시는 부분이 좀 많이 있으세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커트는 그냥 좀 단순한 느낌에 넘겨주는 느낌으로 가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랠리를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랠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랠리를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 득점을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닙니다. 득점을 할수 있는 기술이 뭐가 있을까요? 자, 스매싱이라든가 드라이브 이런 게 득점을 할수 있는 공격 기술이겠죠. 하지만 커트는 리시브용입니다. 전반적으로 리시브를 하기 위해서 커트를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절대 강하거나 또 득점을 하기 위해서 세게 찍거나 자,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넘겨준다. 하이전을 줌으로써 넘겨준다는 가벼운 느낌으로 가셔야지 올바른 커트 기술의 사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몸 앞에 한뼘 정도 되는 위치에서 그리고 테이블 위에서 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테이블 위에서 이렇게 딱 찍게 되면은 타점 거리가 역시 멀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여기에 맞출 수가 없겠죠. 그래서 최대한 테이블 가까이에서 찍어야지만 커트를 이렇게 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커트 서브를 이렇게 딱 넣었어요. 그러면 저는 리시브를 받아야겠죠. 리시브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여기서 온다고 폼 이렇게 커요. 폼이 크면은 당연히 허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애초에 상대방이 커트 서브 넣는다 싶으면
테이블 가까이에 라켓을 딱 댄 상태에서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찍어서 넘겨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말씀을 했듯이 커트는 그냥 좀 넘겨주고 리시브를 위한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절대 커트로 점수를 따겠다, 뭐 점수 득점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커트를 통해서 천천히 넘겨주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실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자주자주 이렇게 몸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몸에 배어 있어야죠.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연습을 해요. 연습을 혼자서 거울을 앞에 두고 뭐 탁구가 대가 있다는 가정하에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탁구대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정도 사이즈 높이에서 테이블 좀 가까이에서 이렇게 찍어주고, 그리고 찍어주면서 앞으로 살짝 밀어주는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도 위에서 뭐 여기 가슴 부위에서 제일 가까운 위치에서 이렇게 찍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자, 배 앞입니다. 배 앞에 한 뼘 되는 위치에서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이 항상 이 앞으로 오는 건 아니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발을 가가지고 이렇게 또 살짝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연습을 물론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머릿속에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기억을 계속 되새기면서 또 연습을 하면서 공부도 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실력이 늘기 위해서는 액션이 필요한 겁니다. 액션이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진짜 탁구를 침으로써 코트 상대방 분하고 같이 연습을 통한 이런 실천을 통해 가지고 실력을 올릴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도 상당한 과학적인 게 들어있죠. 하여튼 말씀드렸듯이 이 공의 밑부분을 찍음으로써 백스핀 들어오는 이런 하이전의 공이기 때문에 또 상대편이 받는 입장에서는 커트를 넣을 때 네트에 걸릴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 커트를 넣게 되면 상대편이 이제 쇼트로 받을 수도 있어요. 회전량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해서 쇼트를 받게 되면 거의 네트에 걸리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공의 구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특히 서브를 넣을 때 커트를 넣냐 아니면 이렇게 좀 회전성으로 서브를 넣냐에 따라서 커트를 받아야 되고 회전량은 약간 쇼트성으로 밀어줘야 되고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판단을 하시고 그에 따른 회전량에 따른 공 구질에 따라서 자기가 커트를 받으셔야 돼요. 네, 커트는 말 그대로 누가 공격을 하기 전까지의 단계가 커트입니다. 상대방이 서브를 넣었어요. 서브를 넣고 계속 커트를 하다가 공이 온다라고 싶을 때 공격을 했어요. 누가 공격을 한 다음에 그때도 또 커트를 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격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쇼트로 막아서 대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과정이고요. 그래서 커트는 크게 얘기할 게 각도를 한 45도 기준에서 두고 상대방이 커트량이 많으면 약간 누워서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넘겨줌으로써 득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줄여야 된다, 실수를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올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뭐 커트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또 실천을 하게 되면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또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렵다는 것은 또 그만큼 실수가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함으로써 자기만의 커트를 완성시키길 저는 기대해 보면서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 또 계속 한번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실력을 올릴 수 있도록 한번 저도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커트 간략하게 설명을 해봤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어르신들이 많은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좋은 영상으로 또 계속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관심 깊게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